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흰삼입니다. 마이팅 커리어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하죠. 약간 실망스러웠던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를 넘어와서 캐나다 그랑프리로 왔습니다. 일단 본부에서 여러가지 해야 할 일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액티비티 타임라인 지나가고요. 에어로다이나믹스를 랑 CC를 먼저 업그레이드 해준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에어로다이나믹스 파츠 부분 요 연구소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타임이나 퀄리티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저는 일단 포인트를 빡빡 올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빨리 얻고 업그레이드 빨리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팀 레벨이 올랐기 때문에 세컨드 스폰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실현 가능성 높은 걸로 해보도록 하죠. 10포인트 얻기, 1포인트 얻기가 있고 뭐 그런데 적당히 얻을 수 있는 거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3포인트는 얻을 수 있겠지.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좋아요. 업그레이드 한 게 다 잘 들어왔고요. 이 피렐리 할랩 이거 도는 거는 제가 스스로 돌기보다는 이건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보여드리고 연습 모드는 저 혼자서 하고 오고 원샷 퀄리파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멜세스 AMG GT 블랙 시리즈로 달성을 하라네요. 엄청 민감하네 페달. 아 이거는 요 시간 내에 정확히 이 포인트 체크 포인트를 돌면 되는 건데 생각보다 빨리 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휴 빨리 달리면은 도움도 안 되고요. 이게 넘거나 박으면은 오히려 시간조 페널티가 한 5초 10초씩 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약간 실제 서킷 탐험하는 거 미리 경험하셔도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스포츠카들이 퍼포먼스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처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세요. 저거 살짝 박았다 5초나 이렇게 플러스를 해버리는데 5초면은 한 바퀴 돌아도 될 시간이거든요. 와, 한 바퀴 다 도는 거야, 설마? 대단한데요? 하하! 아! 멋있었어! 와, 근데 이 소리가 너무 별로인 것 같아, 이 끼딕 소리가. 잘한 것 같은데요. 바로 골드면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트라이는 스킵을 하고 바로 연습은 저 혼자서 열심히 하고 오고 원샷 퀄리파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샷 퀄리파잉 가볼 건데요. 비가 옵니다. 굉장한 일이네요. 자, F122 들어서 비 오는 걸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더 설레기도 하네요. 비 오는 맵은 그냥 짐 찾기 가는 게 입니다. 침착히만 그래, 10등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솔직히 10등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오호. 자, 좋습니다. 캐나다 그랑프리 본선 레이스로 왔는데요. 일단 저는 퀄리파잉 10위라는 게 굉장히 기쁩니다. 저는 기뻐요. 왜냐면 지금까지 모나코던 뭐 아제르바이잔이던 15위, 17위 막 하위권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권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진짜 표현을 너무너무 충분하고 싶습니다. 와, 진짜 약간 뭐라 그러나 중위권 팀들이 포인트 땄을 때 얼마나 팀에서 그 기뻐해 주는지 갑자기 공감이 마구마구 되고 있어요. 아, 이런 기분이구나. 게임인데도 이렇게 기쁘면은 야, 첼시는 얼마나 더 행복하고 짜릿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께는 뭐 그리드 순위 이런 거 보여드리지 않고요. 포메이션 랩도 저희가 들고 오겠고 본선 레이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가 오늘 또 MGUK가 좀 복사에 달리는데 조심 싸우지 않게 조심해요. 와우. 아,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왔다. 와, 브레이킹 공을 진짜 조금 아슬아슬하게 하긴 하는 느낌이 있네요, 이게. 나도 해야지. 와요. 가자, 가자. 저는 DRS가 열릴 때 좀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조금만 힘을 내지. 쳐야지 앞에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네요. 오케이. 이 친구가 살짝 느리더라고요. 디아레스를 안 주면 되지. 오케이. 아, 여기서 좀 더 멈춰야겠네. 좀 더 일찍. 여유롭게. 타이어 마모도는 그냥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네.
캐나다 그랑프리 서킷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아이고. 와우. 조금만 일찍 멈추겠죠. 좋아요. 아, 잘 끊었는데 DRS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40포인트까지만 DRS를 준 것 같긴 하거든요. 1초 차이기 때문에. 타이어가 슬슬 살짝 밟고 있는데 한 레벨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DRS 받으면서 너무 선두에서 무리한 경쟁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좋아요. 경기 흐름 잘 끌어가고 있고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페레즈 선수랑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나름 머신의 그 압도적인 차이를 좀 줄이고 있다는 거니까 너무 기쁩니다. 끝까지 집중하면서 이 뭐냐 모터 스포츠도 굉장히 집중력감이거든요. 오히려 간단한 스포츠보다 굉장히 집중력이 과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임인데, 아, 게임이네, 스포츠인데, 방심하지 말고, 말고. 이렇게 멍 때리면은, 아, 지금 멍 때릴까봐 이렇게 이거 스스로 자기 채널을 한 건데, 아하, 이렇게 이제 꼬여버리네요. 왜 그래서 F1 선수들이 이 자꾸 이 팀이랑 출신하려고 하면은 왜 자꾸 나 혼자 좀 내비워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특히 팀이 라이코넨 선수라는 분이 이제는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항상 주셨죠. 리미어로 진짜 말을 계속 시키고 뭐 조작하게 하고 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타이어가 한 바퀴는 더 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게 페레즈 선수는 하드 타이어로 끌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어 상태가 괜찮을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한 바퀴만 조금만 더 힘을 내줘야 되는데 그냥 갈게요. 그냥 갈게요.
응, 아니야. 그냥 가는 거야. 자, 3, 2, 1. 너의 빠른 걸 보여줘. 가자. 많이 걸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걸렸네. 어허. 차이 얼었으니까 천천히. 막스 선수는 DRS를 받았을 거예요. 치고 나올 겁니다. 좋아, 타이어 다 갈궈졌네. 이제 드디어. 아닌가? 깜짝 DRS 온? Jax is in the pits. Jax is in the pits now. 왜 자꾸 말 시키니까 집중이 흐트러진다. 뭐라 하는지 들어야 되니까. 막스 선수랑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괜히 영광스럽네요. 게임인데도. 허허. 제가 좋아하는 선수라 그런지 몰라도. 좋아요. 아, 근데 캐나다를 오랜만에 보니까 굉장히 재밌네.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캐나다. 볼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랑프리 하는 거 말고. 근데 진짜 굉장히 상당히 재밌네요. 오랜만에 해서 보니까 진짜 재밌네요. 오케이, Perez is stopping now. 근데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뭐야, 마크 선수가 치고 나올 겁니다. 어느 쪽이든 왜 쪽이든. 엔진아 조금만 힘을 내줘. 아이고, 내가 흥분했어. 미안해. 미안합니다. 내가 흥분했어요. Okay, you're in ninth position. Perez ahead. Okay, gap ahead is 1.2 seconds. They're on fresh mediums. And Verstappen's behind. 조금 더 빠르게 스무스하게 지나야 돼. 지금 자꾸 뒤에 선수가. Okay, gap to leader 14. 막스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니까 진짜 긴장이 되네요. 난 DRS를 안 주냐, 근데?
미안했어 주세요. 고마워요. 아, 저 페이크야. 아이고, 죽시다 이거. 치고 오면 죽시다 그냥. 무서워서 안 되겠어요. 제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가끔은 타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아유,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경기 결과를 갖고 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만 더 집중, 조금만 더 집중을 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0%까지 이야기했죠. We're currently sat in sixth. It's Perez ahead of you. Okay, gap to the car ahead is 2.0 seconds. They're on fresh mediums. 이번에 그냥 보면 줘요. 이번에도 10%까지? 이거 그냥 막수 줄게요, 손님을. 오케이, 카피. 아, 먼저 줘요, 그냥 줘. 저 친구도 답답했을 거예요. 이제 막간 애가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러면서 추월을 한다면 한 번 더 빡치겠죠? 하지만 추월하지 않고 그냥 순위 유지하는 저의 훌륭한 디아베스 2로 죽도록 합시다. 아따 좋아요. 갭 to your teammate behind is 9.9 seconds. 타이어 마모도 괜찮네요. 제가 너무 고민이 없네요. 좋아요. 아이고야.
라스트 플레이스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It's Verstappen ahead. Less than a second separates you. They're on old mediums. That's Ricardo behind. Our gap behind is 1.9 seconds. They're on old mediums. Okay, nice. So the gap to the leader is 18.1 seconds. Pit strategy complete. See these tyres through to the end now. Four laps remaining. Engine, 조금만 힘을 더 내줘. 조금만. 박수 선수가 뭔가 이상한데요?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한번 가봅시다. 이거 이야기를 하다가 죽을 것 같은데. 와, 강약 조절을 참 잘해요. 아이고야. 야, 잘하는데? 강약 조절을. 오케이, information on sites. They've got some kind of mechanical problem. 조금만 힘을 내볼까요? 간다. Okay, this is your final lap. Final lap of the race. 와, 잘해, 잘해. 어우, 나 잡을랑말랑 하니까 더 쫄깃쫄깃하네요. 기빗 에브리띵. 가자. 아, 이건 못 잡겠네요. 어? 아이고, 이건 잡을 수가 없는데. 야, 그래도 12도 시작해서 이렇게 7위까지 올라왔다는 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머신에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슬랩 연습을 좀 열심히 한 탓인지 몰라도, 덕분인지 몰라도 어느 정도 좀 경기 자체에 저도 간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캐나다 그랑프리 이렇게 10위에서 퀄리파잉은 10위지만 최종 순위 본선 레이스에서 7위까지 올라오는 쾌감 포인트 얻으면서 기분 좋게 캐나다 그랑프리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